아니, 이거 지금 국내 이자배 올라온 것도 개그네, 진짜 너. 어이가 없다, 나 이거 국내 파는 것도 웃기네. 이걸 11,990원 주고 받는다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일라다. 자, 간만에 참 희한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좀 얼척이 없는 소식이긴 한데 참고를 하시라고 일단 재미삼아서 이렇게 알려드려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닌텐도 이숍에 그 플스 쪽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좀비물 있죠. 포스트 파티어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흥행을 했는 그 좀비물 The Last of Us의 표절을 해버린 정말 형편없는 똥겜이 하나 등장을 해서 이렇게 각을 안 하자고 봅니다. 이샵에 진짜 희한한 무근본 게임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는 한 거는 누구나 알고는 있을 거예요. 싸구려 게임들 진짜. 그런데 대놓고 라오의 표절이라고 누가 봐도 느낄만한 그런 게임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뭔지 일단 간단하게 잘라보도록 합시다. 짤만 봐도 대충 느낌이요. 저 제목도 심지어 그래. The Last Hope라는 게임이에요. 뭐 해외 VG 게임스의 제품인 The Last Hope Dead Zone Survival이라는 게임은 일단 먼저 발견이 된 거는 닌텐도 영국 스토어에서 8.99파운드에 출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시 후에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현재 0.99파운드로 뜨디 판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웹진발인데 이 표절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무모한 좀비로부터 무고한 소녀를 구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는데 공식 설명이 꽤 재미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좀비로부터 이름 없는 소녀를 구해야 하는 매혹적인 줄거리를 자랑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대요. 캐릭터 이름을 틀로우와 비슷하게 짓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라스트 호프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빌려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호프의 설명에는 몰입감 있는 그래픽과 매력적인 게임 플러디 메커니즘을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게임사의 설명으로는 게임의 몰입감 넘치는 분위기는 디테일한 비주얼로 더욱 강화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스샷을 좀 볼까요? 이게 몰입감이 있어 보인다고? 제 잘 쳐줘야 플스2 게임 해상도 올린 느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됐는데 똥스멜 확 느껴지지 않음 이거? 그냥 다른 스샷을 좀 볼게요. 아니 딱 봐도 조엘인데 진짜 조엘 누디고 만든 느낌인데 아니 표절 같은 느낌은 확 드는데 진짜로? 스샷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고? 일단 진실을 조금 담아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웹진에서 얘기를 하기를 닌텐도가 좀 알만한 사람은 알다시피 저작권 침해도 간주가 되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중단을 시키는 것으로도 꽤나 유명한 기업이긴 해요. 관대할 뿐이지 관대함이 넓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봐주는 수준이지만 이런 거에 이제 좀 누가 봐도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척살시켜버리는 그런 유명한 기업이긴 하죠. 이 표절 게임을 신속하게 차단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게임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비슷한 사례로 지난 8월에 MS 쪽에 엑스박스에서 출시된 뭔가 웃긴 컨셉의 갓 오브 워 표절 게임을 빠르게 삭제를 한 바가 다른 케이스도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웃긴 거 뭐냐. 참고로 이 게임 현재 국내 e샵에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또 웃긴 거예요. 난 영국의 해외나 이런 데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국내 e샵에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토어 링크가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짜 얼척이 없는데 있네 진짜로. 심지어 이게 있는 것도 웃기네. The Last Hope 봅시다. 매혹적인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매혹적인 줄거리 몰입형 그래픽 게임플레이 역학, 알 수 없는 위치, 뭔 말이야? 이거 알 수 없는 위치는. 도전적인 임무, 다양한 무기, 의미 있는 선택. 진짜 특징이라고 하는 게 참 그지 같죠잉?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강렬한 스토리라인 게임이랍시고 뭐 이제 좀비들에게서 생존하라.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공식 설명이에요. 이게 국내에 12세 판정을 받았네. 원래 라오어는 알다시피 18세죠. 아마 그런 이제 잔인한 표현 이런 거는 없는 그냥 이제 간단한 좀비 때려잡는 총게임 형태로 만든 똥게임 같아요. 진짜 누가 봐도 라오가 표준인 것 같은데 이거 썸네일만 봐도 진짜 딱 느낌이 오지 않나? 아니 이거 지금 국내 이샵에 올라온 것도 개그네 진짜로.
어이가 없다. 나 이거 국내 파는 것도 웃기네. 이걸 11,990원 주고 판다고? 12,000원에서 10원이나 싸봐야 그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얼척이 없네요. 자, 아무튼. 자, 이런 게임이 이샵에 국내에도 있으니까 심지어 호기심에라도 좀, 난 개인적으로 안 샀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약간 킹자권에 심이 문제가 될 만한 거라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목에서부터 라오의 느낌도 들고, 폰트부터도 약간 이제 표절의 느낌이 스물스물 드는 더 라스트 호프라는 이런 괴자 똥 게임이 있다, 표절 게임이다, 심지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이샵에도 판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지 같은 왕 표절 게임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드려봤습니다.